토론토 프로는 최초 8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시합 일자가 12월 초로 바뀌면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한 프로쇼가 되었습니다. 즉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 남아있는 프로쇼는 다음 주에 열릴 템파 프로와 다다음 주에 열릴 텍사스 유러피안 프로뿐입니다. 물론 9월 25일에 열릴 아놀드 클래식도 남아있지만 아놀드 클래식의 경우 우승자에 한해서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자격을 줍니다. 다음 주에 열릴 템파 프로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2021년 시즌 첫 시합을 뛰게 될 이안 벨리어, 이승철 선수, 찰스 그리핀이 있고 네 번째 시합이 될 샤반, 두 번째 시합이 될 롤리 윙클라와 맥스 찰스가 있습니다. 2021년 시즌 4개의 프로쇼를 이미 연달아 뛴 하산 모스타파의 향방은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다음 주에 열릴 템파 프로까지 뛰게 된다면 2021년 시즌 다섯 번째 프로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생소할 수도 있는 2013년 IFBB 프로 자격을 획득한 조엘 토마스 역시 템파 프로에 복귀를 알립니다. 파워리프팅 베이스의 선수로 다이어트의 강도를 극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템파 프로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피지크 IFBB 프로 스티브 러우레스가 1년 반 만에 공백을 깨고 템파 프로에 출전합니다. 2019년엔 아놀드 클래식에서 조지 피터슨에게 밀려 2위를, 2020년에 알렉스 캄보네로와 테렌스 러핀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스티브 러우레스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를 기록한 이후에는 아놀드 클래식 외에 다른 프로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데뷔 초부터 아름다운 쉐입으로 보디빌딩 팬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았던 스티브 러우레스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을 목표로 프로쇼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열릴 유러피안 프로에 네이탄 디아샤와 롤리 윙클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탄 디아샤에게는 2년 만에 복귀이고 롤리 윙클라는 템파 프로에 이어서 세 번째 프로쇼까지 미리 예정을 잡은 것인데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롤리 윙클라가 템파 프로에서의 패배까지도 염두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프로에서 아쉬운 4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슈오르코 선수도 유러피안 프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오르코는 롤리 윙클라의 코치인 아하마드 아스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초 7월 23일 피리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피리스의 피지컬 업데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피리스의 지방 상태가 시합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피리스는 시카고 프로를 우승한 헌터 라브라더의 인스타그램 댓글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한 바디빌딩 팬은 피리스에게 그저 운동만 하기에는 굉장히 지방이 적은 상태이다. 무대에서 더 보고 싶다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리스는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다 라고 언급하였고 그것이 팬들이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피리스는 최근 또 하나의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하였는데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복귀 무대에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던 그의 복부 컨트롤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탈장 수술로 인한 수술 자국은 남아있지만 피리스는 이전과 다른 평평한 복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리스는 지금 지방 상태 기준 이전에 시합 준비를 할 때보다 약 15파운드, 즉 6에서 7kg 정도가 덜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시합 준비를 하는 보디빌더로서의 모습을 갖춘 듯한 모습입니다.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닌 챔피언이었지만 피리스에게는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이 없습니다. 2008년 출전했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서는 덱스터 잭슨에게 패하면서 2위, 2010년 출전했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카이 그린에게 패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피리스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 무언가가 보디빌딩 쇼라면 그동안 한 번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아놀드 클래식이 아닐까 하는 저 트포이의 예상입니다.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보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